아무도 안 보는데? 0명인데? 0명인데? 누구랑 얘기하는데? 0명인데? 한 하트도 0명인데? 아, 재생 오른다 오른다. 안녕. 안녕 얘들아. 나는 지금 쇼 챔피언이란다. 쇼 챔피언 사전 녹화를 다 마치고 지금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단다. 형들은 지금 다 저 밥 먹으러 갔고 나는 아까 전에 자기 전에 산옥 전에 먹어가지고 그렇단다. 그 V앱을 켰는데 할 말이 없네. 다음에 다시 봐요. 아니요? 끄지 말래요. 뭐 하고 있어요? 지금 저거 뭐죠? 학교에 있을 시간이구나. 학교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구나. 오늘 쇼 챔피언에서 더 필링도 부르고 나 없인 안 된다도 두 곡 했으니까 본방사수 많이 해주세요. The feeling 설렘을 넘어선 뜨거운 느낌 우주보다 더 멀리 더 높이 커진 마음이 난 싫지 않은 걸 월미나라 월미나라 이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냐? 갑자기 7,000명이 되셨네? 한 분이 7,000개 아이들 들어오신 건가? 지금 또 육성제 V앱 했다고 또 소문 났구만.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성재 오빠 V앱 한다고 지금 다 들어오라고. 어? 아, 알람이 늦게 뜬다고? 어쩔 수 없지, 뭐. 다른 멤버들을 지금 밥 먹으러 갔다가 이제 올 거예요. 아, 일본 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, 일본 곧 저 이제 팬미팅 하러 가고, B2B도 팬미팅 있으니까,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지금 이룬이 형이 왔습니다. 안녕. 안녕. 형들이 하나 둘씩 오고 있어요. 뭐 먹었어? 닭칼국수? 형은 그 닭칼국수를 먹을 때 닭칼국수를 그 닭칼국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는 그 사람들의 노고를 잘 알면서 먹어야 돼. 뭔 소리야? 갑자기? 네, 덤린 스님이 그러셨어. 그래? 그럼 그래야지. 자. 중국 팬분들 위해서 노래 불러드릴게요. 你想你有点难追，想让我只能耳朵，礼物不需挑最贵，只要相信的了耶，我比较浪漫的约会，不害怕高价，一切拥有你就拥有全世界。亲爱的，爱上你，从那天起，甜蜜的吻起。
한국 팬들을 위해서도 노래 불러줘요. 아까 더 필링 살짝 불렀는데 늦게 들어오셨군요. 더 필링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. The feeling 설렘을 넘어서 뜨거운 느낌. 유린이가 나온다 이거 잘한다. 내가 만들었지 진짜 팩트야. 유진이가 필링 나오던 부자. 필링 녹음할 때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. 다들 너무 잘했고. 창섭이 형은? 나 힘들었어. 힘들었지만 다들 잘했고. 녹음할 때 누가 제일 힘들었어요? 녹음할 때 창섭이 형. 녹음할 때 창섭이 형이 제일 힘들었대요. 아니야, 아니었어. 뻥이야. 뭐? 몰라. 또 나한테 뭐라 그랬지? 익숙하면서 왜 그래? 대담스럽게. 창섭 오빠 보여달라고요? 창섭 오빠 보여달라는데? 됐어요? 네. 시드니를 오라고요? 우리 시드니 가나? 시드니 오란 시드니 좀 와요라고 왔는데. 시드니 호주 좋지. 내가 인터넷으로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좋더라고. 시드니 가고 싶다. 2년 두 달 산 적 있어. 시드니에도 이제 B2B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면 저희가 무조건 찾아가죠. 저희 로드맵 뷰 깔고 그 한번 탐방해봐. 아, 구글 로드맵. 달링 하버 좋아한다고 말해줘. 어? 달링 하버. 달링 하버? 그게 뭐야? 시드니. 달링 하버 좋아한대요, 현식이 형이. 이게 글씨가 흰색이라서 잘 안 보여. 네, 벽이 흰색이라서. 아. 와, 진짜 똑똑하다. 진짜였어. 내 티도 흰색이라 잘 안 보였어. 그러면 내 머리카락에다 이렇게 비추면 잘 보이네. 아카라카가 어디야? 아카라카를 와달라는데? 아카라카? 울산에 와요. 카와이. 화수중? 연세대학교 와요. 대구 와요. 연대 축제. 아, 아카라카가 연세대 축제야? 아, 가고 싶다. 재밌겠다. 콘서트 광주, 청주, 천안, 오산, 대전, 인천. 뭐 전국 투어라는 거야? 뭐 하라면 해야지. 은강이 형이 저 기획해 본대요. 저희 해외 팬분들을 위해서 팝송 하나 불러주세요, 현식이 형. 팝송? 까지.
사랑가리! 사랑가리? 그거 뭐였지? 네. 현식이 형, 저기, 최근 콘서트 때 한 거? 아, 저거다. 현식 오빠 백석구 한 번만 놔달래요. 어, 백석구 가고 싶다. 바로 앞인데. 그러게. 러시아 와줘. 아, 러시아 월드컵 보러 가고 싶다. 미행 나오겠대. 그 멜로디 여러분들 죄송한데 저 갑자기 끄고 싶어졌어요. 다음에 또 브이앱에서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. 안녕.